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봄이 오면 공원으로 피크닉 가주는 게 인지상정. 봄을 맞은 대학교 캠퍼스는 청춘 그 자체였습니다. 코로나 걱정 없던 80년대 봄, 대학생의 모습은 어땠을까요? 새 학년을 맞은 학원가에도 새 봄이 왔습니다. 모두들 밝은 모습으로 새 학교 새 학년을 설계합니다. 지루한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찾아온 전공 강의 시간. 그렇게 강의가 끝난 후 생긴 공강 시간을 활용하는 법은 제각각인데요. 레크레이션. 동아리 활동. 이들 중에는 총학생회장을 꿈꾸거나 미래를 위해 도서관을 찾는 이들도 있었습니다. 봄철 대학생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. 바로 축제입니다. 캠퍼스는 축제를 즐기려는 학생들로 바글바글했는데요. 이런 게 아날로그 감성인가? 80년대 축제에는 단체로 춤을 추는 시간도 있었습니다. 예나 지금이나 봄을 맞은 캠퍼스는 설레기 마련인데요. 하지만 2020년 20학번 신입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봄 캠퍼스를 즐기지 못하는데요. 어서 빨리 교정에서 노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.